코리아 오픈 5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각 종목별 4강전으로 펼쳐진 이날 대한민국의 선수단은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그리고 남자복식 무대에서 경기를 펼치며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여자단식과 복식에서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고 남자복식에서 너무나도 아쉽게 패하며 대회를 마감한 대한민국 선수단.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고 내일 펼쳐질 결승전의 관전 포인트도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여자단식의 안세영 선수가 코리아 오픈 여자단식 4강전에서 중국의 라이벌 천리페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행되는 게임의 흐름에 편승하듯 한 게임씩 주고받은 양 선수들은 진정한 승부는 파이널 게임에서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비슷하게 흘러가던 경기는 인터벌 이후 안세영 선수의 뛰어난 운영으로 크게 벌어지며 무난하게 승리한 듯 했지만 천리페이의 저력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크게 앞서가던 경기를 따라잡힌 안세영. 하지만 안세영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아웃을 골라내며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천리페이를 상대로 2연속 패배를 기록하며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했을 안세영. 승리를 거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같이 보시죠. 오늘 네,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내일 경기가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내일도 제 경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내일은 혹시나 이기게 된다면 세리머니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내일 경기가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안세영 선수. 과연 안세영 선수가 준비한 세리머니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안세영이 마주하게 될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대만의 타이징 선수입니다. 세계 1위 야마구치를 2게임 승부로 마무리 지은 타이징은 비단 이번 경기뿐 아니라 첫 라운드부터 시작한 모든 경기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와의 전적은 6-2. 안세영 선수의 우세입니다. 여자단식 4대 천왕의 선수 중 안세영 선수에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타이징 선수. 안세영이 천리페이에게 연패함을 인지하고 마음을 다잡았듯 타이징 또한 분명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이번 경기를 임할 텐데요. 과연 안세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준비한 세레모니를 펼칠 수 있을지 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복식의 김소영 공이용조가 일본의 마스모토 나가하라조를 꺾고 코리아 오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찐 라이벌전다운 치열한 승부였는데요. 전날 이소이 백하나조를 무너뜨렸던 일본조의 과감한 수비는 공이용 선수의 스매시 앞에 무기력해지며 김소영 공이용조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김소영 선수의 경기 운영과 공이용 선수의 공격력이 이번 대회 내내 이상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접전에 승부가 많지만 뛰어난 후반 집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결승까지 진출한 김소영 공이용조. 자, 이제 끝판왕입니다. 중국의 세계 1위 천칭천 지하이판조를 만나는 김소영 공이용조. 상대 전적은 4-9로 열세이지만 2023 시즌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기에 이번 승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결승 상대인 세계 1위의 복식조 또한 16강전에서 패배의 위기를 겪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기에 김소영 공이용조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분위기를 탄다면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 복식의 강력 서승제조가 인도네시아의 세계 1위 알피안 아르디안트조를 만나 초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패한 3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싸웠던 경기였습니다. 파이널 게임 중반까지 앞서며 기대감을 높였던 강력 서승제조. 하지만 인터벌 후 작정한 듯 매트 플레이에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강력 서승제조에게 공격권을 허락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조의 플레이는 역시나 세계 1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많은 팬들 앞에서 박진감 넘치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배드민턴의 매력을 제대로 선물해준 강력 서승제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저는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고 오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화면의 일정 참고하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